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지평면 송현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정면에 보이시는 다 옛날 그 지중해풍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지중해풍 주택입니다. 주택인데 일단은 이 송현리라는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여기 지금 상단에가 이제 꽃반들 마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단지고 요 바로 아래. 여기는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뭐 휴암 빌리지인가요? 예, 신규 전원주택 단지가 이 아래 또 있고요. 본 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전용 도로가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저 앞에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, 그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고요. 그리고 내 집까지 오는 도로가 전용 도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변은 너무 좋아요. 쾌적하고 경사도 없고 거의 뭐 평탄지에 지금 어르신 두 분께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역시나 실거주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좋고 1층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. 예. 일단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. 자, 뭐 매물 그러면은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좀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매물 짠 이렇게 오시면 지금 좌측에 제 차가 있는 부분은 타인의 소유의 토지입니다. 토지고요.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장님 차 주차장 이렇게 차양막 있는 자, 요 라인입니다. 요렇게 경계가 요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남의 땅. 자, 여기는 네, 내 땅. 예, 좌측의 토지도 뭐 주택이 들어올 순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염두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뭐 거의 뭐 전용 도로에 두 가구 정도 들어오니까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들어오시면 이쪽에 차 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부 잡석 파쇄석으로 좀 이렇게 깔아 놓으셨고요. 지금 우측이 이렇게 메인 마당입니다. 잔디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여기 지금 사모님하고 사장님께서 이제 김장을 하고 남은 부분 좀 이제 마지막 작업 하고 계시는데 야외 수도가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지적 경계 따라서 하얀색 철제 펜스로 다 시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 화단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. 확실히 관리 상태가 그렇죠, 좋죠. 예, 화단으로 다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 요 앞에 주택이 있긴 하지만 전혀 뭐 답답하거나 조망이 크게 가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. 그리고 좌측은 또 이렇게 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예, 일조량 굉장히 풍부합니다. 굉장히 풍부, 향도 너무 좋고요.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이렇게 보시면 뭐 없습니다. 예, 굉장히 깔끔한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 전원 생활의 컨셉에 좀 맞는 예, 그런 환경을 또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뭐 흔들의자도 이렇게 또 있고 이제 손주 손녀분들 예, 좋아하는 흔들의자 그리고 여기 이제 텃밭 예, 텃밭을 이렇게 일구고 계셨던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, 각종 예, 무 배추로 김장을 하신 것 같고요, 그죠? 그리고 여기 지하수 관정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자연석과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 연출을 해 놓으셨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? 요 연통? 여기서 연기가 보글보글 나고 있는데 구두를 있습니다. 구두를 예. 황토 구둘방이 또 있어요. 여기 지금 불을 지금 떼고 계시죠?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황토 구들 나무를 또 떼고 계시는데 내부 제가 보여드릴 때 좀 설명드릴게요.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토목 자체는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토목 공사가 깔끔하게 돼 있고요. 뭐 크게 나무랄 게 없습니다. 나무랄 게 별로 없고 주변 환경 너무 좋고 여기 송현리 같은 경우는 지평 면소재지가 굉장히 가까워요. 굉장히 가깝고 용문 면소재지도 뭐 차량 한 4-5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죠. 학교가 또 가깝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지평에서도 좀 가장 좀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송현리. 자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받고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이제 벽돌 마감 그리고 스타코 스펜시 기와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. 네, 전형적인 이제 지중해풍 주택이죠. 네,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여기도 뭐 구석구석 요소에 다 이렇게 화단을 또 꾸며 놓으셨고 주택의 좌측도 보시면은 항아리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자, 여기도 여기가 보일러실 같은데
네,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창고로 또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, 요 부분은 이제 확장하셔가지고 시공하신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전형적인 딱 그 시골 어떤 향수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. 옛날 그 부모님도 생각도 좀 나고요. 네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고,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 앞에, 주택이 앞에 이렇게 방부목 데크 쭉 일자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네,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, 전실 아담하게 되어 있고, 바닥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, 방충망도 되어 있고, 예. 네, 들어가시면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셔서 좌측부터 보시면 좌측이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. 근데 좀 제가 특이했던 게 천장을 보시면 루바나 원목으로 이렇게 지금 마감이 다 돼 있는데, 이 나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나무로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, 애초에. 예, 그래서 나무 향이 굉장히 좋고요. 자, 우측에, 야, 요거 옛날 우리 그저 부모님들 요거 굉장히 비싼 장롱인데. 예,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룸 아담하게 돼 있고,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욕실까지 다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부부 욕실, 예, 안방에 욕실까지 구비가 돼 있는, 자, 안방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쭉 들어가시면은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 보시면은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좀 빠져 있고, 천장도 이렇게 보시면 예, 같은 컨셉으로 다 예, 친환경 자재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. 그 다음에 주방,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더불어서 D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또 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, 수납 공간은 충분해 보이고요. 그리고 인덕션이 아닌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고 계십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주택의 뒷부분, 자, 창고죠, 창고. 자, 창고도 보시면 추가로 확장을 하신 거예요. 보시면 다 그죠? 확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넓습니다. 양쪽으로 해가지고, 예, 뭐 세탁기, 그 다음에 냉장고, 김치냉장고 다 여기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또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제 거실을 지나면 이쪽에, 예, 지금은 그 그냥 식탁 놓고 이렇게 쓰시는데, 워낙 이제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냉장고도 상당히 많죠. 예, 제가 본 것만 한 3, 4개 되네요. 여기서 이제 거치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데, 원래는 방입니다, 방.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조량 굉장히 좋고, 지금 한 오전 10시 정도가 됐는데, 일조량 굉장히 좋고, 역시 뭐 깔끔하게 돼 있는, 요 사이즈, 방 사이즈도 상당히 예, 넓습니다. 생각보다 넓어요. 자, 그리고 좌측이 이제 아까 그 황토 구들방이에요. 저 황토 벽돌로 마감된 찜질방. 아, 따뜻하네요, 확실히. 어우, 따뜻합니다. 냄새 너무 좋고요. 예, 이제 이 황토방이 이제 꽃을 필 계절이 왔죠. 아, 요거까지 또 구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딱 이제 예, 어르신들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3억대 치고는 괜찮네요. 예, 구들방까지 다 황토 찜질방까지 돼 있고, 요지기 좌측에 이제 1층 공용욕실 이렇게 예, 돼 있고요. 1층을 다 보셨어요. 다 보셨는데 1층에 지금 방이 3개입니다 무려. 1층이 방이 3개예요. 그리고 욕실이 2개. 예,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. 주방 뒤편에 예, 세탁실 겸 엄청나게 큰 창고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특이하죠, 여러분들. 예, 1층에 방이 3개입니다. 저는 단층 주택인 줄 알았는데 2층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. 자,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우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아, 올라가시면은 옛날 우리 그 다락방 같은 느낌의 방이 있는데, 보통은 요게 이제 서비스 면적이죠. 다락방 서비스 면적이에요. 근데 사장님께서 다 허가 받고 정식으로 허가 받고 하셨다고 합니다. 예, 바닥 난방은 이제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셨고, 여기 한켠에 보시면은 진짜 아담하게 변기만 딱 있어요. 이렇게 예, 건식 변기 화장실 굉장히 귀엽습니다.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또 예, 사실은 여기 저기 없으면 또 1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불편한데,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 주셨네요.
네, 2층 다락방까지 이렇게 한번 다 보셨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송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.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특별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 너무나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. 주변 환경 너무 쾌적하고 좋고 생활 편의 시설이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좋겠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, 이제 퇴직하고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제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3억대입니다. 3억대. 네, 가격이 3억대예요.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확실히 그 어르신분들께서 뭐 이렇게 직장사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, 그렇죠? 뭐 마진을 남겨야 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거주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시점에 계시기 때문에요. 합리적인 금액에 너무나 좀 관리가 잘 된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저는 지금 단점은 없었어요. 없었는데, 자, 지금 보이시나요? 요 앞이 이제 지평역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요 정도 기차가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소음이 있는데, 소음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할 정도로, 예, 작은 소리가 좀 나긴 납니다. 예, 소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. 예, 요거 단점이라 그러면 뭐 요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는 뭐 다 괜찮다, 너무 좋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머님, 부모님들 모시고 전원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좀, 예, 좀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요 주택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가성비 좋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차량 때 찾아뵙기로 하고 하나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, 예,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